음주운전 사고로 60대 가장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역주행까지 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사고 수습이 한창입니다. 왕복 4차선 국도에서 SUV 차량이 마주오던 경차와 부딪힌 건 어젯밤 11시 17분쯤. SUV 차량은 국도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속초 방향에서 고성 간성방 방향으로 한 1km 정도 되려는 지금 모레가 정상 주행을 한 거고.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차에 같이 타고 있던 60대 남성 한 명과 SUV 탑승자 3명이 다쳤습니다. 역주행 차량과 부딪힌 승용차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SUV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일행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숙소로 돌아가던 길에 사고를 냈습니다. 완전 전쟁터에 처한 가해자 차량에 세 분이 타고 계셨는데 자기네 몸 아프다고 병원 접수를 해달라고. 숨진 경차 운전자는 대리운전 픽업 기사로 대리운전을 마친 기사를 태우고 돌아오던 길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낮에는 이제 일용직 하시고 밤에는 이제 대리 알바 시급 알바 하시면서 돌아가신 분은 이제 혼자 이제 아드님하고 같이 이제 사시는 상황이었고. 경찰은 역주행한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